Times. 네, 이번엔 커스텀샵이 아닙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스텀샵이 아닙니다. 네. 5시간 동안 거의 3천만 원어치의 기타를 네. 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드디어 300. 300이 아주 값싸게 느껴지죠. 네, 268만 9천 원짜리 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스텀샵 아니고요. 아닌데? 201 리미티드 에디션이기는 합니다. 음흠. 근데 커스텀샵이랑의 이제 그 교집합이 하나 있어요. 팬더 커스텀샵의 Fat 50s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700만 원짜리와 760만 원짜리와 같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사운드가 좋다, 그럼 굳이 우리가 700만 원, 8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가격대의 기타를 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걸 산 다음에 신나게 랠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쓰면 얼마 좋을까?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안 되죠, 사실. 네. 이게 딱 사면 이게 이게 일단 다이캐스팅이고요. 이게 이렇게 뭐 힐컷 처리가 돼 있고 참 이미 마음에 안 들어 네. 선생님. 이미 싫어 이게. 그 뉴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먹는 거 같아. 네. 코카콜라 그 빨간 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사람들이 커스텀샵에 대한 미련을 못 이게. 버리는 거예요. 네. 참 뭐랄까 이게 이해도 가면서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대표적인 상품들이 몇 개 있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그 전기 오토바이를 내놨어요. 한 대인가 팔렸대요. 아, 그렇죠. 누가 할리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사겠습니까? 할리는 무다다다다다다다 이거죠. 무니 무나 이걸. 오 할리 이거 아니죠. 이 느낌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프라이터. 지프라이터. 지프라이터 그 되게 원시적이잖아요. 네. 돔에다 휘발유를 적셔서 그렇죠. 불 붙이는 건데. 부싯돌로 해갖고 불을 붙는 건데 그거 1년에 만 원씩 올라요. 아 그렇군요. 희한해. 지금 민자가 네. 한 6만 원해요. 꽤 비싸다. 원래 한 2만 원밖에 안 했는데 저가 한 10년 전에 4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 이랬었는데 야 민자가 6만 원이다. 비싸네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그렇죠. 그 지퍼라이터에서 뭐 USB 충전식 뭐 이런 거 나오면 전기 나도 안 사죠. 또. 네, 그렇죠. 또 그 이렇게 지퍼라이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둥그런 게 약간 이렇게 각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민자야. 십몇만 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56년형 리이슈래. 아 역시. 예, 하는 짓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제 할리 타면서 네. 팬더 메고 뭐, 꺼내는데 지퍼라이터 꺼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그리고 야구장에 간다? 도망쳐야 돼. 상종하면 상종하면 안 된다. 인생 벨입니다.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아주 온갖 그 뭐랄까 집착적인 취미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네. 오지게 들고 자꾸 낡은 것만 찾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커스텀샵에서 벗어났으나 선생님을 현혹시키지는 못하는 기타 네 팬더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어쨌든 이 Fat50s라는 그 커스텀샵하고의 교집합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운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또 영역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통 로즈우드넥인가 봐요. 네. 그게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통로 좀 많네요. 여기 무게감이 좀 있어요. 예, 좀 있어요. 약간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되게 이야. 개성 있고 신경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원래 예전에는 이제 V 모드 픽업이란 말이죠. V 모드 예. 2 픽업 싱글 코일 예. 스트랫이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팀슈 디자인드 V 모드 2인데 네, 이번에는 Fat50s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즈우드 통내 네. 굉장히 진귀한 멋있죠. 스펙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아닌 가격이 220만 원대예요. 224만 원 지금 현재 근데 이건 조금 있는데. 상승한 그게 있네요. 상승할 가치가 좀 그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스펙 자체가 네. 조금은 그 커스텀샵 쪽에 있는 스펙들을 좀 가지고 오고 뭐 로즈우드 통넥 뭐 네. 이런 독특한 스펙들을 가져오면서 네. 가격 상승 요소가 있었던 있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68만 9천 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3.6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뜰리는 75mm고요. 바디에 엘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딥씬에게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 오, 좋네요. 네, 팬더의 스태거드 캐스트 쉴드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본너 42.8mm 너비 너트예요. 지판은 로즈우드 네네 통이니까. 네, 롤레치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프렛, 픽업은 커스텀 샷 FF50s, 싱글 코일 픽업 3개,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입니다. 요거는 넥 픽업 플러스 푸시푸시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만 작동하고 네, 1, 2단에서만 작동. 2단에서 놓게 되면은 3개가 다 들어온 사운드 네. 듣게 되는 거죠. 네. 자, 일단 넣어놓고 팬더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단부터 울터갑니다. 엣지가 있죠. 그 통넥에서 오는 엣지가 있는 것. 오. 요게 2단. 일단 여기서 빼면 4개 플러스 되고요. 브릿지랑 넥 들어온 상태인 거죠? 예. 근데 요거 2단 놓으면은 1, 2, 3 다 예. 들어온 거. 매력적이네요. 네, 7단 셀렉팅이 가능한 거네요. 우에유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 플러스 어 묘해요. 자 약간 짭짭거리는 네. 느낌이 굉장히 강조돼 있어요. 네. 듀얼리스트 정하지 않을까요? 뭐 되게 신사인데 너무 단정해. 사실 뭐 이게
그 커스텀샵 FAT50S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AT50S가 장착이 되었던 다른 커션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사운드가 현저히 떨어진다든가 그런 뭐 느낌 그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네. 진짜로 그냥 사운드의 어떤 질감이나 특징만 갖고 생각을 한다면은 참 거의 뭐 이제 로즈우드라는 특성을 빼고 뭐 약간의 우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허. 그 커스텀샵급에 된다고 해서 뭐 60% 70%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80% 90% 수준의 사운드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가격대를 형성하게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그런 거죠. 목재, 디자인, 네, 뭐 네, 스펙, 거죠. 구성, 그 누가 만들었냐. 약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고 어떤 단순한 퀄리티의 문제만으로 봤을 때 이게 커스텀샵의 같은 픽업을 사용한 모델보다 퀄리티 컨트롤이 절반 이하로 되어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게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커스텀샵에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살 때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디자인에다가 한 400 이상은 갖다 때려박는다. 그렇죠.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운드가 뭐 좋은 것만으로 700만 원어치를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사운드 들어보시면 예. 또 약간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픽업 사운드입니다. 충분히 좋거든요. 많이 좋다. 꺼볼게요. 이거 2 픽업 사운드죠. 쟤네는 픽업 3개 키지도 못해서 드라마틱해. 소리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 네, 그럼 바로 반주를 쳐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스텀 샵 픽업의 힘. 네. 네. 그 오버드라이브 상태에서 이걸 좀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다 처음 듣던 소리예요. 네네. 아,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쟤네 저 커스텀 샵 애들은 저거 픽업 뭐 넥 픽업도 못 열고 뭐. 뭐 열리질 않아. 네. 이렇게 열어야 돼. 그렇죠. 가격 때문에 네. 우리 뚜껑이나 열리지 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0만 원대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운드적으로는 충분히 또 다른 방법의 대안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요. 네. 그리고 로즈우드 조합의 로즈우드 통내기 아주 독특한 또 사운드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예, 우리 동네 오마카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마카세 네. 알겠습니다. 두 당 3만 5천 원. 아, 네. 두 당 3만 5천 원인데 뭐 완전 배부르고 뭐 계속 주고 네. 앵콜스시 막 계속 막 얹어주는 뭐저 초밥집인데 막 스테이크도 주고 중간에 막.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수입고기 스테이크 싸잖아요. 아, 네. 아니 우리 슈퍼살롱 오마카세에서 또 참 그 우리 이누 씨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회만 쫙 나오다가 중간에 순댓국이 나와요. 아, 너무 좋더라고. 난 그거 뜨뜻하고 중간에 국물 한 번씩 고쳐줘야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고기도 주고 예. 국물도 주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네 오마카세 예, 좋아요. 저는 장미 꽃다발 염값 판매 이렇게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백송이의 뭐 5만 원.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되게 넉넉한 느낌의 네. 그런 스트랙 그리고 로즈우드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커스텀 샵급의 또 픽업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바로 스커트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오.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78, 동점이네요. 오, 78 좋지. 동점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사운드 30, 디자인 31 이렇게 주셨고요. 저희 예전에 앞으로 2 텔레 했었던 게 31, 31만 한 이 정도 점수 나왔었어요. 사운드가. 네, 저는 사운드가 31점이고 디자인은 사실 저는 이 조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이걸 싫어하시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핑크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 원래 핑크 좋아하는데 핑크의 좋아. 이 로즈우드 색깔이랑 이 톨토쉘이랑 뭔가 미묘하게 안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미묘하게 뭔가 이 핑크가 핑크가 좀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좀 오버했을 때 김은총 패션 뭐 이런 거. 아 이게 뭔가 너한테 있어서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오버된 데도 있고 좀 모자란 데도 있고 좀 그래요. 약간 조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통 로즈우드넥을 독특한 스펙을 자랑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로즈우드넥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팬더 뭐 요새 좋은 기타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커스텀샵 보실 때 커스텀샵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약간 한 단계 이렇게 떨어져서 합리적인 이게 좀 거.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네. 한 번쯤 해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 수고하셨습니다. 우와.